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대망의 분양 올림픽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니까 지금 와가지고, 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하세요. 그 뭐 앞에 안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따로 해드릴까요 그냥? 에? 6년근 고려 홍삼. 아, 1화. 네. 내돈내사죠? 그렇죠. 6년근 홍삼 농축액. 아, 이런 거 들어오면 정말 잘해드릴 텐데. 오빠, 사주세요. 네. 어쨌든, 뭔가 이렇게 홍삼하고 잘 어울리는. 오늘 그 작가분께서 뭐 대본을 줬는데, 아, 빨리 드세요. 좀 빨리. 빨리 좀 드세요. 드럽 나오겠어. 네. 네. 다 드셨죠? 먹었습니다. 네. 아, 진짜. 알겠습니다. 좀 바닥에 좀 내려놓으세요. 그럴까요? 청소, 하면 되죠. 네. 자, 오늘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작가분께서 갑자기 대본을 줬는데, 조선시대 특집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선시대. 뭔가 출연진에 대해서 대폭 변동이 있지 않을까. 뭐, 올림픽 선수 나오고, 이종격 특위 선수들도 계속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 이 변화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왠지 뭔가 이렇게 냄새가 좀 나는데, 주영남 소장님이 주제를 정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뭐 조선시대 특집이라고 해서, 네. 바로 뭐 연상할 수 있는, 아니, 거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거깁니다. 뭐 우리 그 창의력이 뭐 이렇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바로 그냥 한번 막 네. 갖다 이제 붙여 본 거죠. 뭐. 네. 그 세종특별자치시 조선시대 이름 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자이더시티를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세종시 굉장히 딱딱이 맞아 떨어지는 연결 아니겠습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 세종대왕님한테 무슨 연락이라도 받으실 받았죠. 받았다고요? 받았죠.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종시를 소개한다라는 거를 이제 지하에서 들으시고 네. 친히 친필로 저희에게 세종대왕님께서 네. 인사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원래 세종대왕님의 그 후민정음 이 창제 당시에 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나란 말쌈이 둥기게 달아 네.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더 해보세요. 더 길게. 딱 거기까지. 더 길게. 네. 그 네. 중요한 메시지에 이어서 저희한테 네. 보내주신 게 바로 이제 이러한 메시지를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이 메시지를 세종대왕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 조선시대 스카치 테이프가 지금 오래돼갖고 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스카치 테이프여서 좀 떨어졌네요. 네. 뭐 진품 명품 나가는 건가요? 나가야죠. 한 2,000원 줄 것 같은데요? 계속 간다! 이거 어디까지 합니까? 어디까지예요? 세종대왕님이 붓글씨로 안 쓰고 프린터로 뽑으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나름 그 옛날 서체랑 조금 비스무리한 건데 그렇습니다. 무슨 채인가요 저게 뭐? 굴림체인가? 굴림체인가? 뭐 바탕체인가 뭐 그런 것 예. 같기도 하고 그래도 고딕체로는 안 쓰셨네요. 아래 한글 그냥 기본 서체입니다. 네. 그 배달의 민족체 이런 거면은 의심해 볼 만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분양올림픽에서 다양한 정보를 주는 것 같아서 세종대왕께서도 뿌듯하시고 또 뭐 하실 겁니다. 이런 정보가 우리 지폐에 또 세종대왕님하고 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 정보. 네, 돈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한 정보 전달력과 함께 뭐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또 실거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한때 너무 서울 중심으로 했다라고 해서 뭐 강원도도 한번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했는데 충청권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세종시까지 출전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작가분께서 주소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출하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좀만 더 노력하면 전국을 다 네. 섭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천도 가봤죠? 연천도 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분양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조선시대의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이 네.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집신을 신고서 네. 전국을 누비면서 이 눈 덮인 산도 마다하지 않고 네. 다니시면서 대동여 지도를 만드셨죠. 네. 그래서 저도 그 정신을 본받아서
전국의 반값 아파트를 찾아서 네. 청약 지도를, 대청약 지도를 네. 네,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한 10년 있으면 만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만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역사의 길이 남을 대청약 지도를 완성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약 경쟁률 높아가지고 이거 지도 완성되기 전에 분양이 다 끝나요. 10년 지나면 아 전매 제한 다 끝나겠네요. 그럼요. 고민을 한번 에? 조금 당겨볼 생각 없어요. 조금 더 빨리 걸으시면은 계획을 좀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신 가지고는 이 계획 수정이 안 될 것 같고 등산화 같은 거. 등산화 PPL. 등산화 제 사이즈가 265입니다. 네. 그 사이즈 딱 맞게 신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등산화는. 네. 제가 한 10년 전에 산 등산화가 네. 이제는 신을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등산화 PPL이 들어오면은 제가 그 신발을 신고서 전국 각 지역에 네. 핫플레이스, 유망 청약 단지를 누비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이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브랜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네. 네팔부터 시작해서 또 뭐뭐 있었지? K2도 생각이 네. 나고 뭐 라푸마라는 브랜드도 있어. 네. 블랙야크. 블랙야크. 어, 네. 그렇죠.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노스페이스 제일 유명하지 않아요? 노스페이스, 그렇죠, 네. 그렇죠. 제일 큰 것 같던데. 그렇죠. 그래서 PPL 들어오는 업체가 가장 뭐 좋은 업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거 신고 진짜 다니면은 어디든 진짜 갈 것 같아요. 요즘에 등산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오죠. 네. 웬만한 구두보다도 더 편하죠, 등산화. 네. 모르면. 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거기, 뭐야, 그, 유튜브를 보니까 예. 댓글이 하나 달려 있어요. 댓글이 하나 달려 있는데. 뭐가 또 있었나요? 네, 댓글 하나 달려 있는데 잡담이 너무 집중이 안 돼요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가 좀 올라와가지고 빨리 본론으로 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죠. 네, 조선시대 또 그 분양을 했을까요? 어떨까요? 조선시대 특집이니만큼 이제 요거는 한번 설명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구한말도 뭐 조선이라고 보면 조선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제시대입니다. 네. 1930년도 12월 7일자 동아일보 2면 네. 하단 분양 광고 기록이 남아 있다. 분양 광고죠? 예. 아, 요즘도 신문 펼치면 아직도 그 하단 지면에 분양 네.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좀 부럽긴 하다. 여기는 그러니까요. 1930년부터 받았네. 우리는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그러게.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지금 2021년도에도 못 받고 있는데. 네. 뭐 30년 정도는 뭐 받겠죠. 그렇죠. 네. 200년 채우면이죠. 네, 그때 몇 해가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양올림픽.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이게 서울의 인구 증가로 네. 주택난이 이제 심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자 건양사라고 하는 네. 요즘으로 치면 이제 디벨로퍼 회사인 겁니다. 거기에 정세건 사장님께서 네. 주택 개발 사업에 이제 뛰어드셔갖고 이름이 좋네요. 네. 네. 도시형 집단 한옥지구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구 지정을 다 해서? 지구 지정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대형 필지를 매입을 해서 네. 중산층과 서민들이 살기 적합하도록.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게 국민주택 규모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단위로 쪼개서 네. 한옥을 지어서 분양을 하셨다는 네. 그 광고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때부터도 또 지분 쪼개기 딱 해가지고. 그렇죠. 여기가 또 다시 개발되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분양 지분 그러니까 꽤 오래 전부터 생각됐네요. 네. 이게 분양 역사가 생각보다 저희가 그래서 정말 중차대한 임무를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네. 긴 역사와 함께하는 분양을 네.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삼형식 갖고 분양 올림픽 해야 되고 이런 거 다루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저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안 보더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거 네. 정말 재밌고 유익한데. 그러니까 세종 더 시티 분양 시기하고 단지 규모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좀 예. 자세하게 설명드릴까요? 세종자이 더시티 분양 시기는 일단 7월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6월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살짝 밀린 것 같아요. 네. 일단 7월로 예상을 하고 있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6-3 생활권의 L1블럭에 네. 네. 네, 지어집니다. 전체 1350세대 규모가 꽤 크죠. 규모가 있네요. 전용 84제곱미터부터 154제곱미터 펜트하우스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규모에 대한 평가 결과에 있어서 오늘은 조선시대 특집이니만큼 네. 평상시처럼 올림픽 메달 말고 네. 아까 황소 마리수로 제가 헤아려서 황소를 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수업 씨 황소는 또 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
특징에 맞춰드려야 되는데 네. 조선시대에는 올림픽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뭐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었겠습니다만 네. 조선시대에는 이 올림픽에 뭐 출전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조선시대 뭐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씨름대회는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씨름대회 천하장사에게 황소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황소 몇 마리를 줄 것이냐 이걸로 평가를 한번 해보겠고요. 아, 이 자이더 시티 같은 경우에 네. 세종 자이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천세대를 훌쩍 넘기곤 있습니다만 세종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외로 천세대 넘는 단지가 꽤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지 이제 5년 이내 신축 중에서만 헤아려 보더라도 자이더 시티를 포함해서 총 17곳의 단지가 현재 천세대를 다 넘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두드러지게 규모면에서 앞서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준수하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체급을 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임꺽정 정도는 아니고 홍길동 정도 되겠다. 예, 준수한 정도 이렇게 체급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근데 금메달보다 요즘 한우 더 비싸지 않아요? 우리 아까도 점심 먹을 때 그 설렁탕 먹었는데 뭐 설렁탕 뭐 한 그릇 뭐 15,000원에서 한 23,000원 하던데요. 한우가 좀 비싸죠. 생각해보니까 원가 따져보면은 금메달보다 한우가 훨씬 비싸겠네요. 그러니까 맨날 한식 뷔페만 가다가 진짜 깜짝 놀랐네. 뭐. 그 제가 좀 그 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말고요. 네. 한우는 못 드릴 것 같고 수입산 소라도 드려야 되겠네요. 어디? 수입산 소 어디가 제일 싸죠? 모르겠어요. 최저가로 구매해서 제일 싼 수입산 소 일단 그래도 뭐 황소 마리수가 중요하니까요. 두 마리 규모 면에서는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간다라는 뜻에서 두 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마리가 만점이고 그 중에서 두 마리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분양올림픽 계속 시청하셨던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익숙하고 은메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은메달. 오늘 저희 PD님이 이거 아, 또 왜 이거 넣어가지고 또 그래픽 또 짜야 되겠네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제일 어디서 단순한 그 소 그림 하나 갖고 오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람보르기니 그때 뭐 있더라고요. 그거 갖고 와야겠네요. 어차피 저희가 뭐 고퀄리티를 뭐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내용은 고퀄로 한번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예.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만들어졌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 도시계획 시점에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좀 구성을 한 거죠. 뭐 대중교통이 좀 많고 그다음에 많이 걷고 뭐 이런 식으로 구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인기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교통 혼잡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또 상당한 그런 지경까지 지금 도래를 했는데 세종자이더 시티의 입지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세종자이더 시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세종시 전반적인 평가를 다시 한번 이제 해봤는데 현재 세종시의 교통난은 일단 좀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세종시의 아파트 시세 급등세하고 네. 이 정도의 교통난은 뭔가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통난은 심각하다 이렇게 네.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표정이 되게 심각해 보였어요. 아,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세종시 도로율 있잖아요. 소값이 좀 비싸갖고 저 소 두 마리를 내가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고민해. 제일 싼 거 최저가. 네, 최저가. 그 늦게 가면은 가끔 몇 개 스티커 몇 프로.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뭐 가서 한번 보세요. 네, 뭐 그렇다고 직접 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그러세요? 그냥 주는 기분처럼 기분이라도 내보려고. 네. 알산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고민. 그 교통난이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도로율 보니까 어떠냐면은 24% 수준이에요. 도로율은 낮은 수준은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전국 봐도 그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데 예. 이게 교통 혼잡이 심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세하게 내용을
뭐 보신 게 있으니까 보시고 그렇죠. 또 원인이 뭔지 진단을 좀 내려 보시겠어요? 예. 도로율 자체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그 지역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가용 토지 중에 차지하고 있는 도로의 비중 자체, 물리적인 비중 자체는 높다는 네. 것이죠. 근데 효율성의 문제가 벌어지는 네. 것입니다. 아, 뭐 상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조사한 교통량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도시 내에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라든지 도로에서 상습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곳이 총 17곳에 달한다. 17곳이요? 예. 네. 특히 이러한 교차로나 도로에서는 신호대기가 심할 경우에는 4번까지도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거의 그냥 멈춰 있는 거죠. 우리가 막 설이나 뭐 추석 때 뭐 차 멈춰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상황이 매번 반복된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원인을 살펴보자면은 세종시를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할 때 평등 도시라는 개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도시의 중간 그 도심 쪽은 비워놓고 그 외곽 쪽으로 순환을 하는 원을 그리는 그런 형태로 네. 도로를 구축을 한 것이고 근데 이 도로망 자체도 BRT 노선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노선을 BRT구나 네. 그렇죠 중심으로 기획을 하다 보니까 편도 2차선 도로도 또 상당히 많고. 근데 그런 와중에 대중교통의 수송 능력이 받쳐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구는 늘어나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가용 이용 비중은 또 늘어나고 네. 도로는 좁고 네.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데 정확하게 통계를 또 살펴보자면은 세종시 대중교통 분담률이 11.4% 수준이거든요. 네. 전국 평균이 26.3%예요. 왜 전국 평균도 안 되는 수준의 대중교통 분담률을 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 그 대한민국 최초의 이 조선시대에 이미 최초의 지리책을 편찬하신 네. 세종대왕님께서 이 모습을 만약에 지켜보고 계셨더라면 혀를 네. 정말 끌끌 차면서 그 불러갖고 거기 내 이름 집어넣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이로 바꿔야 되네. 아이로, 그렇죠. 네, 세종시. 사이종시. 네. 사이종시로. 네.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 네, 여기 뭐 자동차는 잘 됐게 많이 팔렸겠네요. 이게. 차는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네, 차 많이 팔렸을 네. 것 같아요. 그 정도 체증이 많다라면. 근데 세종시가 인구 50만 목표로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2021년 그 5월 말 제 통계를 한번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인구가 36만 7천 명이 넘는 그 수준인데 이런 식으로 교통 문제가 계속적으로 되면은 그 50만 넘으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심각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세종자의 더 시티 집중해서 보면은 교통 입지는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세종시 전반적으로는 이 교통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 총평을 할 수가 있겠고 네. 세종자이더시티의 이제 개별 입지를 본다면은 세종시 내에서 아파트 단지 입지를 평가할 때 정부 그 세종청사와 가깝게 있느냐 멀리 있느냐 그거를 먼저 보거든요. 네. 정부 세종청사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서북쪽의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오히려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KTX 오송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좀 짧아지는 오히려 역설적인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뭐 고르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KTX 오송역까지 자가용을 이용한다면 16분입니다. 뭐 자가용 16분? 뭐 그러면 기차역까지니까. 네. 뭐 강원도에서도 봤는데. 강원도에서도 뭐 충분히 있잖아요. 뭐 그 정도면 뭐 큰 네. 문제 없이 느껴지는데. 자동차 혹시 지금 PPL 노리시는 건가요? 998cc라도 제가 맞다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경차. 근데 네. 뭐 대중교통이 불편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오송역까지 1시간 18분이 걸려버려요. 너무 심한 것이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빨리 가려고 내 자가용을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오송역 주변에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주차시설도 부족하고요. 이래저래 불편한 것이죠. 그리고 뭐 다른 측면에서 이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해서 주요 관공서를 또 기업체를 왔다 갔다 하는
자체 셔틀버스가 상당히 많이 뭐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네. 근데 그것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아주 특수한 한정된 수요, 교통수요를 해결하는 것이지 전체 주민들의 그 교통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세종자이더시티도 사실 세종시 전반적인 교통의 불편함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세종시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좋은 점수 받기는 어려울 그렇죠. 것 같아요. 예예. 예. 그 학교하고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예. 뭐 어떨까요? 교통시설이 이제 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다른 쪽은 네. 어떤가 이걸 봐야 될 텐데. 세종자이더시티는 일단 산울동에 행정구역에서 산울동에 지어집니다. 네. 학교는 동쪽편 한누리대로를 건너서 동쪽편에 있는 해밀동에 이 초중고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매번 보면은 뭐 거의 사는 사람 같아요, 설명이. 사는 것처럼 어? 제가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버스 그 노선은 안 나오네요. 오늘은 웬일로. 시간이 없어서 네. 노선도를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 걸어서 한 17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 겁니다. 요즘 날씨에? 요즘 날씨는 좀 힘들겠죠. 그것도 학생들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아주 멀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또 그 옛날 사람들처럼 야 그 정도 너네 다 우리 때는 걸어갔다 이런 그러니까요. 욕먹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 했다가. 저는 사실 뭐 초등학교 때도 거의 30분 정도 걸어 다녔거든요. 뭐 그냥 저의 제 얘기죠. 지금은 또 그렇게 아니죠. 할 수 없는 요즘에는. 그런 상황이고 네. 다른 편의시설 측면을 봤을 때 세종시에는 아직까지 백화점이 없습니다. 백화점이 없어요? 예. 네, 백화점이 없어요. 그래서 백화점을 이용하려면은 이제 대전으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세종시에 이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 취재원을 누군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네. 철도 저한테. 그렇죠. 네. 보안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네.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게 당근마켓을 자주 이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이제 물물교환 하는 거죠. 네. 근데 물물교환 하러 나가봤더니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상관, 공무원, 그 상위 공무원, 상급자가 네. 나와서 같이 만나고 네. 물물교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장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네. 하나의 뭐 그쪽 세종시의 그 생활의 단면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쇼핑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대단한 제보는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뭐 취재원을 네. 알려도 상관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더불어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함께하는 세종시 참 정답게 느껴지는 네. 좋은 곳이었네요. 네. 근데 백화점이 들어와도 문제인 것이 네. 제가 이 도로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현행법상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의 판매시설, 대표적인 게 백화점이 되겠죠? 네. 혹은 뭐 의료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로 들어올 때 일정규모 이상이라면은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 네. 있습니다. 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못 받으면은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이니까요. 아, 그렇게 이런 네. 상황, 이런 도로 상황이라면은 사실 허가를 내줘도 문제고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여기서 갑자기 뭐 백화점 들어오게 되면은 교통 유발, 교통량의 증가가 엄청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지금도 막히는데. 그렇죠. 병원도 그렇게 많지 않죠. 병원도 있기는 있는데 보통 그 병의원 수요자들이 요즘은 각 개별 진료 과목별로 유명하다고 하는 네. 어떤 병원을 맞아요. 찾아가서 네. 이렇게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그 제가 아까 그 얘기했던 네. 취재원께서 불편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쾌하면 안 되지.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그 취재원도 걸어서 다니시는 경우도 있나요? 뭐 걸어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등 하나 그 신고 걸으시면 좋겠다. 그렇죠. PPL 들어오면 한번 나눠드려야죠. 그렇죠. 백화점에서 그 상품권 받아도 여기서는 못 사게 대전까지 가서 등산화로 상품권 바꾸고 그렇게 오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품권은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바로 실물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받고 또 당근마켓에서 또 거래하고. 혹시 조선시대 그 거상 그 임상옥 선생님 아세요? 알죠. 네. 동의보감 쓰신 허준 선생님
알죠. 아시죠? 예. 그분들 그 얘기하려고 약간 설계한 것 같은데. 제가 느낌을 받는 백화점을 얘기를 하고 네. 병원 얘기를 굳이 하고 거상이잖아요. 거상. 또 허준 병원. 네.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드시는데? 다 네.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남기신 그 유명한 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명대사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네. 거상의 임상옥 선생님께서는 장사는 구독을 남기는 것이다 라는 네. 말씀을 하트 두 개 그렇죠. 네. 또 우리 허준 선생님께서 네. 그 유명한 대사 울부짖듯이 말씀하신 네. 그 대사가 있습니다. 소인 좋아요를 보았습니다 라는 대사를 남기셨습니다.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꾸잉꾸잉 거기 알림 설정은 이거는 누가 남기셨나요? 알림 설정은 주용남 선생님께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하나 한번 해주시죠.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 뀨. 알람 설정. 꾸잉꾸잉. 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구독을 꾸준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해주시는데, 뭐, 댓글까지도 남겨주시고, 가끔 좋은 댓글도 있고, 가끔 좋은 댓글 가끔 앞으로도 상관없어요. 네, 뭐 관심이라고 봐야죠. 예, 저희 우리 구독자들 저희는 늘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 문제가 계속돼가지고 다른 분야도 이게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입지 평점을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데 이 평가를 내리기가 약간 좀 애매한 것이. 네. 이 세종시, 특히 뭐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세종자이더시티를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입장에 취해 있는가에 따라서 좀 나눠서 네. 제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자이더시티를 실거주 수요로서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세종청사에 나는 근무를 해야만 하고 네. 여기 오랜 기간 거주를 하면서 머물러야만 한다, 이런 필수적인 실거주 수요에 의해서 나는 한번 청약을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어차피 세종시 전체적인 그 입지에 대한 영향이 뭐 공평하게 다 작용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황소 두 마리 돈말 벌면 뭐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마리 황소 두 마리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거주 목적과는 상관없이 투자나 뭐 투기 목적으로 뭐 좀 어떻게 보면 또 편법으로 이 세종자이더시티를 이제 바라보고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황소까지 드리기도 어렵고 네. 그냥 송아지 한 마리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안 먹힌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단순히 뭐 세종시가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그것을 내 거주 목적도 없는 상태에서 뭐 보통 이제 투자나 투기라고 하면은 단기의 매매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세종시 뭐 1년 미만 거주자, 뭐 기타 지역, 뭐 전국적으로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주자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신중을 기하셔야만 하는 게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하의 경우에 10년 전매 제한까지 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팔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거주자에게는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나는 단기 매매 차익 실현을 생각하면서 들어갔는데 이런 제약에 걸려버린다. 그리고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 교통난, 이 심각한 교통난이 사실 앞으로 가격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예상과 달리 시세에 출렁임이 있다면은 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거주자,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를 위해서 실거주자들을 위해서라도 투자나 투기 쪽으로는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참고하실 게 저희 채널은 뭐 투자 방법 이런 것보다 정보 전달이라서 그렇죠. 다른 채널 막 자기가 뭐 새로운 기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막 알려주더라고요. 제일 제가 좀 웃으면서 보는 게 분양권 전매 기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요즘 좋은 지역, 좋은 시장은 전부 다 전매 제한 걸려 있어요. 이 와중에 전매 제한이 되는 시장은 형편없는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나와서 선전하고 있다는 게 투기하는 기술. 이거 타짜 기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쪼는 기술. Show me the coin. 좀 그렇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께서 지하에서 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노하시겠네. 요걸로 한 대 딱 때릴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세종대왕님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구독 끊고 우리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놔라. 그렇죠, 어? 그렇죠. 그치? 또 도시화 경제 꼭 해라 거기는. 그렇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 뿌잉. 근데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게 전매 제한 10년 제한 걸린다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네. 주변 시세 대비 충분히 싸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반대급부로서의 전매 제한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렇죠. 생각을 하고 따봉이죠. 그렇죠. 네. 네. 충분히 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실거주 관점으로 보면은 쌍따봉이네요. 그렇죠. 네. 발가락까지도 들 수 있어. 네. 나중에 그 좋아요 할 때 그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유연성이 부족해갖고 네. 연습한 다음에.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 뿌잉. 근데 아까 시세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교통 문제가 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20년 한 해 동안 상승세가 엄청나게 엄청났죠. 예. 이 세종시 동향들을 살펴보신 후에 지금 그런 우려 같은 걸 제기를 그렇죠.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주 이제 폭넓게 네.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미시적인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고서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시세의 동향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렇죠. 네. 사실 시세의 동향 이 액면으로 찍혀 있는 숫자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KB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가 2020년 한 해 70.9%나 상승을 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 거죠. 한 해에 70.9%. 그리고 2021년 5월 말까지 올해로 넘어와서는 5개월간 10.7%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뭐 올해 넘어와서 작년보다는 상승세가 좀 둔화된 것이지만 그래도 작년도 급등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 시장을 많이 보면서 그 투자하는 그 패턴이나 수요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이 70.9%라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와닿는 그 수요자와 투자 시장에서는 조금 정상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판단도 해볼 수가 있는데 1년 사이에 이 정도 수치로 상승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평균적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뭐 전무후무한 기록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원인을 보시는 게 좀 있으세요? 그렇죠. 네. 좀 건전한 상승 요인이 아닌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정치적인 이슈가 개입이 됐었죠.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구상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발언이 있은 이후에 갑자기 시세가 한순간에 뭐 2, 3억이 호가가 뛰면서 그게 또 실거래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었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종시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왔었던 부분입니다만 기반특별공급 이 비중에 있어서 일부 법령 취지에 어긋나게 그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공급을 받아서 그것을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투기 수요의 영향도 분명히 가세를 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수요가 많이 껴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좀 약간 보완돼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런 발표가 너무 과도한 기대감이나 거품 형성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때 당시 발표된 내용이 네. 정말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앞을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약간 테마주 같은 그런 느낌. 엄청난 테마주였죠. 네. 네. 거의 주식 시세 움직이는 거 그 이상으로 부동산 시세를 그러니까요. 움직여버린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70% 이게 와 좀 심각하네요.
세종 자이더 시티 가격하고 예상 차익 같은 것도 뭐 네. 이런 것들 동향들 보고 하셨으면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좀 세밀하게 이제 들여다보시면 2021년 1월에 앞서서 분양을 진행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었고 뭐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세종 자이더 시티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두 단지 간에 뭐 입지의 차이라든지 분양 시점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네. 유사하게 보시면 되겠는데 평균 한 4억 6천대에서 34평형 분양가를 네. 책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주 이후 단지랑 비교를 해보시면 해밀마을 1단지 34평형 2021년 네. 1월에 실거래가가 9억 2,700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뭐 10억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그러면 이 시세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세종 자이더 시티의 34평형에 당첨이 되신다면은 대략 4억에서 4억 5천 정도의 주변 시세 대비의 차익을 기대를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차익이 예상되는 차익이 분양가 대비해서 한 80에서 90% 거의 그 정도 되는 거죠. 상당한 예. 그 차익인데 이게 마지막으로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봤었을 때 우리가 올림픽으로 했으면은 금메달 수준인 건데 황소 세 마리 충분히 주죠. 황소 세 마리 나왔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딱 요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황소 세 마리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네. 확신이 안 들어요. 네. 세종시의 아파트 시세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예의주시 한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황소 세 마리 대신에 송아지 세 마리만 제가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키핑을 좀 해서 제 옆에서 이렇게 잘 기르다가 네. 세종시 상황 좀 잘 지켜보고 송아지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황소가 된다 그러면 그때 드리는 걸로 제가 일단 좀 키핑을 해놓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투기인 것 같은데요? 혼자 갖고 있다가 쇼미더 고민! 제가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를 강아지처럼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에서. 아니 그 주변 주는 거지 키핑은 왜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입주 이후에 그 시세하고 이제 당첨되신 분들의 이 자산가치 상승을 제가 평가를 할 때 입주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인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네. 판단이 들었을 때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네. 세종시의 경우에는 가격의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지금 들고 있어요. 확신이 안 선다는 거죠. 앞으로 지금 시세는 뭐 특수한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네. 급등하긴 했지만 앞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교통 여건의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든지 네. 어떤 정치적인 발언에 의해서 그게 호가에 반영되고 또 실거래까지 연결되어버린 네. 그런 가격의 급등세를 만족시킬 만한 후속 조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네. 굉장히 큰 가격의 불안 요소가 따라올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송아지 3마리 제가 일단 데리고 있는 걸로. 뭐 아까 설명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시면은 네. 그래도 납득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네. 안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분양가 대비 8, 90% 정도 수익이 창출이 되는 그런 그렇죠. 차익 실현이 가능한 건데 네. 혼자서만 그 송아지 갖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도 궁금하죠. 제가 뭐 네. 송아지 욕심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 다시 좀 풀어놓으세요. 지금 풀어가지고 일단 좀 제 옆에 이렇게 끼고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 뿌잉. 그 세종시의 가격 상승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급등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아주 눈을 비비고 볼만한 눈을 씻고 볼만한 그런 괄목상대할 가격 상승이 일어난 것인데 그 예전에 그래서 서세원이란 말도 있었잖아요. 서울에 하나, 세종시에 하나, 집을 하나씩. 그거 송 대표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언론. 그렇죠. 원래 서세원이란 말이 네. 있었습니다. 원래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종시의 가격 상승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의 가격 상승의 그 패턴하고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특수한 수요가 만들어낸 것이죠. 정부청사 이전을 하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공무원들이 이전을 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신축 아파트 공급의 주 수요층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이 형성된 것이죠. 처음에 그 공무원들 내려가기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저였어도 싫었을 것 같아요. 생활 기반은 사실 다 서울에 있는데 또 비중을 따져보면 서울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뭐 내려가신 분들이 또 이렇게 많다고. 지금 문제점들이 서울에 집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가 좀 많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수요의 그 질을 놓고 봤을 때 강남이 최초에 만들어질 때를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강남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강남이라는 곳에 내려가기 싫어서 막 버텼다고. 맞아요. 강제로 여러 가지 공공기관도 옮기고 공무원 아파트도 강남에 지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반강제적으로 강남의 수요를 만들어버린 것인데, 근데 그때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프라를 넣어줬죠. 선진국형의 도로도 만들어졌고요. 그때는 이 도로가 너무 넘친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도로도 집어넣어줬고 2호선도 2호선 라인도 만들어준 것이고요. 다양한 뭐 상업시설들, 명문 학교까지 다 강남으로 넣어줬잖아요. 근데 세종시는 그게 아니죠. 아파트, 정부청사, 끝! 그러니까 세종시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많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남아있다 보면은 부동산의 그 자산가치 형성, 가치 측면에서 끊임없이 다른 곳에서도 그 지역을 겨냥을 해볼 만한 지속적인 그 수요에, 다양한 수요의 호환이 일어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가치평가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송아지를 제가 계속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욕심나서 데리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네. 그 송아지들이 잘 커야 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세종시가 원래는 수도권 인구 분산의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웃긴 게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수도권 인구보다 타 지역에 있는 그 이주하는 수요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통계를 뭐 접한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세요? 사실 결과를 놓고 보면은 수도권 인구 분산의 효과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없다고 말할 정도가 되는 것이죠. 억지로 가신 분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의 동향만 한번 살펴보더라도 2016년부터 2020년 그 5년간의 세종서 전입 인구, 세종시 전입 인구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의 숫자가 93,621명. 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의 숫자가 309,290명. 그러니까 거의 비수도권 인구가 3.3배 수준이에요. 3.3배가 넘네요. 네, 3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세종시로 넘어온 그 케이스, 대전광역시예요. 대전에서 이제 바로 옆 동네죠. 대전에서 16만 6천여 명이 세종시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통 세종시의 아파트 시세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시세와 세종시를 동일선상에 놓고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전입 인구의 그 출처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살펴봤을 때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울 수도권이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대전 충청의 아파트 시세랑 비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 뿌잉.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지금 시점에서의 세종시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이거 꾸준하게 이 상승세가 유지됩니다라는 말씀은 도저히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송아지 계속 제 옆에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의 그 80-90% 되는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하고 또 이런 불안정한 가격의 요소들 보니까 기대하고 또 약간 우려 이렇게 공존되는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참 세밀하게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주시 해봐야죠. 네. 세종시하고 좀 그 조선시대하고 연결해가지고 특집으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누가 봐도 굉장히 직결되는 세종시, 조선시대. 아주 개연성이 높은 그런 특집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누구나 이 세종시의 좋은 면만을 외칠 때. 네. 뭐 상승률 1위 뭐 이런 내용만을 외칠 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문제점들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든지 진짜 이 도시화 경제에서나 가능한 그런 부분이니까 몰아가지는 않죠 한쪽으로. 그렇죠.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 제시나 뭐 남들이 지적 못하는 이런 뭐 교통 계획이나 어떤 과거에 그렇죠. 조선시대 그 동아일보까지 거론을 그러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분양이 시작됐다. 거의 교양 방송에 가까운 프로그램이 아닐까. 네, 뭐 그런 거 유료로 전환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그 구독자들 하시면 초창기 구독자들은 그냥 그렇죠. 무료로 오픈하고 저희가 유료 전환 전까지의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로 전 콘텐츠 이용하실 수 있게. 아 그렇죠.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신 그 인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댓글에 그 악플은 좀 빼주셔. 쫓아다니면서 욕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죠? 악플은 좀 빼고 좋은 글 좀 남겨주세요. 궁금한 거 이런 것들. 저희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분야별로 황소로 오늘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규모 부분 황소 두 마리. 네. 입지 투기 수요 있어서는 송아지 한 마리만. 네. 그리고 실거주 수요자들에게는 황소 두 마리를 네. 드리겠습니다. 가격 평가. 송아지 세 마리 일단 제가 키핑했다가 네. 나중에 봐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역시 또 조선시대. 황희정승이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황희정승께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 밭을 갈고 있던 검은 소, 네. 그 다음에 누렁소였나요? 네. 두 소 중에 누가 일을 잘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특정한 한 소가 마음이 상할까봐. 네.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 그래서 함부로 이제 소리 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귓속말로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네. 합니다. 뭔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요? 이거 고사에 나와 있습니까? 분양 올림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